머리에 촛불을 켜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울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모든 고통이나 영혼의 균열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아픔을 갈무리하면서 실어 승화한 그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고 저에게 있어서 초이 헌안설원은 아름다움의 표상이에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쁘다, 귀엽다, 매력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외모와 내면을 아울러서 총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헌안설원은 아름답습니다. 헌안설원을 쓰면서 행복했던 것은 종류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은 억눌림에 대한 그런 그 벗어나고 싶은 갈망은 아마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를 쓰는 동안 내내 많이 아팠지만은 아픈 것만큼 많이 눈물도 흘렸고 또 행복했습니다.